청취율 2019 아나걸 오수아입니다. 경기 해설을 위해서 도기현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경기 바로 경량급의 경기인데요. 국민대입 1회와 종로패의 경기입니다. 아,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종로패는 현재 2전 2패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요. 네. 그리고 국민대 미르팀은 지금 이 경량급 첫 출전이거든요. 뚜껑을 아직 벗겨보지 않아서 잘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종로패가 2패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승남이라는 선수가 아주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서 기대해볼 만하고요. 국민대에는 박훈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선수는 지난번 배틀에서 아주 대단히 좋은 그 전적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신승남과 박훈범의 이 경기. 이것이 아마 이번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신승남 선수와 박훈범 선수의 경기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어떨지 여러분 지금부터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발로 얼굴을 차거나 넘어뜨리면 승리하는데요. 이제 아랫발을 저렇게 차는 것은 상대의 다리에 힘을 빼거나 또 상대를 교란시켜서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때리기 위한 예비 동작입니다. 자, 아랫발 차기가 아주 택견의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웬만하면 무승부를 안 되는 게 좋은데. 아, 이게 좋은, 아, 예. 아, 방금 공략 좋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아, 선수, 주영재 선수 이제 몸이 슬슬 풀렸나 봅니다. 20초 뭐 하지 말고 너 하던 것만 해. 알지? 아랫발 쭉쭉 차. 아랫발 쭉쭉 집중해. 자, 경기 시간 10초. 그렇게 쭉쭉 차. 집중해. 쭉. 자, 5초. 3초. 3초. 2초. 2초. 자, 경기 시간 끝났습니다. 아, 예. 그럼 첫 경기는 너무 이제 둘 다 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 팀 다 새로운 선수가 출전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대 선수는 엄청난 기술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아, 이번에 아주 아, 예.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하니까 또 국민대 선수가 이기면 또 볼 가운데 지금 요번에 치면 이제 국민대가 지는 겁니다. 거리 쳐서 거리 잡으려 하지 마. 거리 쳐서. 아, 국민대 팀 유니폼이 아주 예쁘네요. 아, 인상 깊죠. 조희원 선수 여태까지 아주 칼을 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아주 날쌘데요. 아, 예, 신승남 선수 발이 아주 빠릅니다. 지금 좌우로 오기 때문에 많이 맞으면 그렇죠. 예. 아, 예. 뭐, 조용히 놓고 자, 시판 물러서라. 예! 맞지 마. 아, 예. 아! 오늘 종로패의 MVP 신승남 선수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진데 네. 미용실 다녀온 줄 알았더니 아까 땀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되셨다고. 조금 힘 좀 줘봤습니다. 네. 땀으로. 아, 오늘 경기 굉장히 단시간에 승부를 내었는데 오늘 소감 어떠세요? 저도
놀랍고요. 네.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종로패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는데요. 오늘 정말 값진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태권 배틀 저희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종로패 화이팅! 화이팅! 국민대 미래의 MVP 박훈범 선수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민대 3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네. 들었는데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태권을 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주말 이제 평일 이제 휴강을 해서 좀 널널한 시간 생겼는데 학기 중에 좀 바쁘지만 다 같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좀 후배들 보는 맛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부터 태권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태권은 이제 7살 때 그냥 부모님의 권유로 재미를 시작했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이거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훈범 선수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네, 회장님이 예상하신 대로 정말 신승남 선수가 아주 결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신승남 선수 정말 잘했죠. 좋은 경기 보여줬는데요. 네. 아쉬운 것은 우리 신승남과 박훈범의 대결. 제가 정말 대단히 기대했었는데 박훈범 선수가 너무 오랜만에 경기에 나온 것 같아요. 예, 몸이 덜 풀렸는지 정말 어이없게 지는 바람에 제가 기대했던 경기가 쉽게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국민대가 첫 출전이에요. 저희 1전 1패긴 합니다만 첫 출전이니까 아직 몸이 덜 풀렸으니까 좀 더 연습해서 다음부터 좋은 경기 기대해 보겠고요. 박훈범 선수도 빨리 몸 풀어서 다시 기량을 회복하기 바라고 종래는 2전 2패하다가 드디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예. 종로팀에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승남 선수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종로패 신승남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경기 종로패의 승리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배틀 때 뵙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우승포를 안 되는 게 좋은데 아, 예.